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에게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대상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 즉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책임자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국방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경위와 처벌 대상이 줄어든 과정을 확인한 뒤 더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MBC와 통화해서 공수처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당초 출국 금지했던 6명 중 1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조사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찾아왔고 박 전 본부장 대리는 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조사 쟁점은 두 갈래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 통화해서 처음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대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앞서 MBC 취재 결과 이종섭 전 장관은 최종 결과 발표를 나흘 앞둔 작년 8월 17일 중간 회의를 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재검토 상황을 보고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해군 대령으로 핵심 피의자 6명 중 계급이 가장 낮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으로 향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순직한 최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동료 해병대원들이 MBC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강한 물살이 눈으로도 보였지만 안전장비도 사전 준비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라는 것이었고 결국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이모 씨. 작전에 투입됐던 당시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심도 일정하지도 않아 보이고 물살이 좀 많이 심했어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도 물살도 빠른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실종자를 찾던 이 씨는 최상병이 속한 수색조와 합류합니다. 잠시 후 옆에 가던 부대원이 빠지는 걸 시작으로 최상병도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이 씨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지만 떠내려가는 최상병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또 살려달라고 계속 듣고 살려달라는 말만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사전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장화를 벗게 해달란 건의는 묵살됐고 실종자를 찾으란 압박만 커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고 이 뭔가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까 되게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서 육군은 와가지고 시신을 찾았는데 왜 똑같은 걸 수색했는데 못 찾았냐. 당초 최상병이 수색하던 곳은 깊이가 얕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란 사단장의 지시 한마디에 상황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동료들 간의 거리는 멀어졌고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바둑판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수중에서 이제 수색하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식 배열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 있으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건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이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최상병의 동료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 수뇌부에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9시 PD수첩에선 사고 당일 그날의 진실과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경찰에 넘겨진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되찾아가던 날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비서관의 사퇴와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가 올라가는 가운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곧장 되찾아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체 누군가의 지시이기에 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도 이 비서관이 지시한 내용이 국방부 검찰단의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왜 통화를 했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21대 국회 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참모나 그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스스로 최상병 문제 해결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 협의하라고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찬성 의견에도 여전히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오늘 첫 실무회동이 열렸습니다. 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준비 차원의 회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던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두 명씩 네 명이 40분간 만났습니다. 영수회담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그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세요. 회담 이후 양측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달랐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은 회담 전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를 위해선 추경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틀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이 대표가 고집하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초청의 목적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제 논의를 위한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헤어지면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막장 정치, 입법 횡포라며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넉 달 넘게 멈춰 있었는데 오늘 처리로 법사위를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로 이루어지는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 데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줘서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갈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장 정치, 입법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에는 이미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쟁점 법안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어느덧 1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당장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교수들의 외래 진료를 한 주에 하루씩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일이 진료 중단을 설명하는 호흡기 내과 최창민 교수. 제가 사표를 해가지고 진료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교수님이 봐줄 거예요. 이렇게 예약을 해드리고. 아, 아쉽네. 갑작스러운 통보에 환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신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고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3월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간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며 한 달에 10번씩 당직을 맡아왔습니다. 환자를 못 보게 될 줄은 이런 식으로 못 보게 될 줄은 몰랐고요. 저희는 그냥 캄캄한 그런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런 기분. 최 교수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만약에 뭐 정부가 뭐 증원에 대해서 좀 뭐 중지한다든가 내년에 결정하자든가 그런 걸 해주면 뭐 전공인 학생들이 이제 돌아오게 좀 해보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25일 예정대로 사직하기로 했고 가톨릭 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교수들도 오는 26일 사직서 제출을 공표했습니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 첫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오늘 총회를 열어 외래 진료를 한 주에 하루씩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교수들과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제안한 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는 처음부터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정부의 입장이
바뀐다면은 그때는 상황이 바뀐 거니까 그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죠. 한편 이면택 이사협회 차기 회장은 SNS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미수 차관의 경질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만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원하는 1대1 대화도 이미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의 자리를 비워둔 채 이번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일단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사단체가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의료계가 1대1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체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더하기 4. 의료계를 대표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 등 5개 단체, 여기에 정부 대표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수석 등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던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5일 의사단체 참여 없이 그대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특위의 27개 자리 가운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몫의 두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의대 증원 모집 규모에 대해선 대학들에 이미 자율권을 줬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른바 빅5 병원의 전임의들은 계약률이 58%에 달해 진료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급 종합병원 등 75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해 국고 보조금 92억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 가능성에 대해선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 제출한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죠.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계약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대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체율 50%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연금개혁에 나서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이 요구에 화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많이 찬성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선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계약이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연금 특위의 제안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젊은 층의 선택 역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해 전체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젊은 층 역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 지지가 재정안정 지지보다 많다는 겁니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들은 결국은
연금 제도를 깨뜨리고 국민들의 노후를 모두가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연금개혁 최종안은 여야 연금특위위원들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뒤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한 달 남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과일 가격의 급등 현상이 잠시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이번엔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부 채소는 1년 전 가격의 두 배를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택배 비용과 가공식품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한 달 전 3,000원이던 양배추 한 통이 지금은 8,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 통씩 못 사요. 반씩 아니면 2분의 1이나 뭐 또 거기에서 반 나눠서 사든가. 그래서 조금씩 양을 줄여야지. 실제 양배추 도매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8kg 중도매인 판매 가격은 2만 1,180원으로 한 달 전에 1.5배, 1년 전에 2.2배에 달합니다. 배추 도매 가격도 1년 전보다 76% 올랐고 당근 63%, 참외 가격은 115%나 뛰었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 지난 겨울 유독 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강수량은 거의 평년의 3배였는데 많은 비로 일조량이 줄면서 겨울 재배 채소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평년에 비교해서 일조량이 42%나 감소했습니다.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양배추를 제외하면 다음 달부터는 여건이 나아질 걸로 예상되지만 채소값 급등은 밥상 물가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 여파로 CJ 대한통운이 다음 달부터 편의점 택배 비용을 올리기로 하면서 고객들은 최대 4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택배사들도 곧 비용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웰푸드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과자류 가격 인상을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빼빼로를 비롯한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류 17개 제품 가격은 오는 6월 1일부터 평균 12% 인상됩니다. 계속되는 농산물값 고공행진에 총선 뒤 식품업계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까지 현실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난달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경매에 넘겼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택 거래량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철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입주 10년 차를 맞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자연 녹지로 둘러싸인 1200세대, 이른바 강남 숲세권 노른자위 단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 동안 경매는 단 한 건밖에 없었는데 지난 3월 한 달에만 세 채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기도 안 팔리니까 그렇죠. 거의 매매가 없었거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들어가버린 거죠.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임의경매는 지난해 월평균 3,200건. 그런데 올해 들어 5,000건을 넘나들더니 지난달 5,343건으로 1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경매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에서 경매 신청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경매 시장 오고 있다. 특히 4월 들어선 중동 변수로 금리 인하 연기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거래량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는 한 두세 개는 나갔어요, 기본. 그런데 지금 또 조용해요. 올 하반기엔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봤던 전문가들이 최근 전망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고금리까지 겹쳐서 부동산 시장에는 트리플 낙제가 지속되는 한 쉽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여져요. 작년 10월 이후 3개월간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 들어 두 달 연속 올랐지만 3월 잠정 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규 수업 전후로 하루 2시간의 놀이 수업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2천여 개 학교에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국가가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과 혼돈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한창인 5학년 교실에 1학년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실을 잘못 들어온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복도로 나간 아이는 길을 잃고 헤매다 다른 교실로 들어가고 곧이어 선생님 손에 이끌려 또 다른 교실로 향합니다. 영어 교담실을 오후에는 돌봄으로 활용하는데 그 학생이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다시 안내해주고 가는. 이후에도 늘봄학교 교실을 찾는 1학년 학생들의 방황은 계속되고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은 안내하랴 문 닫으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노크도 안 하고 갑자기 시끄럽게 들어오고 해서 수업에 방해도 되고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해. 기존의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 돌봄 교실에 갑자기 늘봄 학교까지 추가되면서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이곳 저곳을 헤매게 된 겁니다. 급기야 길을 잃은 1학년 학생들이 사라져 학교에 비상이 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한 두 번 정도 그랬어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을 하고 찾아다니고 학기 초라서 더 조금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늘봄 학교와 교실을 공유하는 기존 학급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실 벽에 걸린 수납함을 열자 커다란 식칼이 나옵니다.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한 식기와 각종 집기들이 기존 학급 교실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5학년이라서 키가 커서 이거를 또 만져서 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늘봄학교에 교실을 내준 교사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창고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보내고 난 후에 수업 준비를 할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커요. 제가 쓰는 교과서, 지도서, 그리고 또 준비물 등이 다 교실에 있잖아요. 교사들은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2천여 개 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내후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 현장에서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인다면 늘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학교로 밀고 온 느낌이라서 체계적으로 뭐가 운영된다기보단 그냥 진짜 애들이 잠깐 막 모여 있다가.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김태윤입니다. 북한이 주변국의 핵 공격 징후가 있으면 즉각 선제 핵 공격에 나서는 이른바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 북한은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고 위협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초대형 방사포 네 발이 불을 내뿜으며 일제히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핵 방아쇠 체계에 망라되어 진행하는 훈련과 일제 사격 훈련을 관련 부대, 구분대 지휘관 군인들이 참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해당 훈련을 했는데 당시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이번엔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시켜 두 번째 훈련에 나선 겁니다. KN-25로 불리는 이 방사포는 사거리 400km로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고 있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핵 방아쇠로 불리는 북한의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 일부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우선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인 화상 경보가 내려지면 핵무기 운용 부대들이 반격 태세에 돌입하고
지휘체계가 가동돼 실제 핵미사일 발사 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각적인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진행 중인 한미연합편대군 훈련의 대응 성격으로 보면서 무기의 정확도나 핵 반격 능력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 체계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조기 경보 레이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경보 레이더를 북한이 갖추기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 아울러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군 당국자들이 이번 훈련을 직접 본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러시아에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공선입니다. 환경 문제는 지금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환경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는 아마 몇십 년 뒤 지금의 청소년과 어린이들 또 그 이후 세대가 온전히 떠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물론 뱃속의 태아까지 지금의 환경 정책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며 헌법 소송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재판관들도 질문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 말고 행복한 미래! 기후변화 말고 건강한 미래! 일반 시민부터 청소년과 어린이, 또 엄마 뱃속 5개월 된 태아까지 255명이 4차례에 걸쳐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첫 소송 제기 4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유럽과 미국에선 여러 차례 소송이 열렸지만 동아시아에선 처음입니다.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이 충분한지,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닌지 여부입니다.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정부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경 정책이 헌법 소송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이행은 가능한 건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장기 계획은 필요 없는지 질문이 이어졌고, 정부 감축 목표가 계속 바뀌고 기준도 오락가락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단기간 내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강화된 목표를 세울 거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어린이와 청소년의 얘기를 직접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에서 온난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 재난도 아시아가 가장 심각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후 변화의 위협이 우리에게 더욱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공개 변론을 맞아 헌법재판소를 찾은 기후 소송 청구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지아 희우 남매가 어머니 이동현 씨와 전철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를 가는 길입니다. 지아와 희우는 2022년 제기된 기후소송의 청구인입니다. 태어난 지 17개월 된 희우는 당시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태아 청구인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본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고. 전 세계 기후소송 최연소 청구인 희우. 헌법재판소에는 처음입니다. 희우가 직접 가장 어린 청구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내 첫 기후소송에 고등학생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석영 씨. 이제 성인이 된 김 씨는 4년이 지나서야 변론이 진행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시간 제한이 분명히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실제로 이게 위헌 판결이다라고 판결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던 것도 있었고.
이른바 미래세대 중심의 기후소송 청구인들. 지금 당장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없다면 자신들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글쓰기 주제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기후변화 대응을 두고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엔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전 세계 기후소송은 모두 2,180건입니다. 2017년 884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기후소송들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선 처음 이뤄지는 이번 우리나라 기후소송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And we know that there is a big dialogue between courts in different countries who are also looking at similar cases. So they will be looking at what the Korean court decides to do, especially because it's the highest court in Korea. 얼마 전 유럽의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여성 노인 2,000명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 몬태나주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는 학생 축구 대회의 응원전 모습입니다. 출전 학교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이 일사불란한 응원전은 그 자체로 축구 대회에 못지않은 명물인데요. 다만 완벽하게 합이 맞아야 하는 만큼 그 연습 과정이 녹록지 않겠죠. 최근 이 응원 문화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MBC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관중석엔 3년 연속 우승을 기원한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상대편 응원석에선 학교 이름이 영어 응원 문구로 또 호랑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마치 전광판처럼 바뀌는 모양은 고등학생 수백 명이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난 1971년 시작된 백호기의 대규모 응원전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온라인에서도 매년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구령에 맞춰 움직이며 하늘천 한자를 완성합니다. 실수를 하면 언성은 높아집니다. 연습은 학생회가 주관하는데 취재진과 만난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참기 힘든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토로했습니다. 대회가 다가오면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잡아서 하고 있어요. 학생회가 일단 소리를 막 질러요.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선배들 무섭기도 하고. 학교도 정규 수업 시간을 빼주며 준비를 독려하고 원치 않아 연습에서 빠진다고 해도 꼼짝없이 지켜는 봐야 합니다.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건 따돌림이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네, 뭐 사회 부적응자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뒤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결국 제주 지역 18개 시민 청소년 단체는 지난달 인권 침해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됐습니다. 그 백호기라는 행사가 즐거운 축제이고 어떤 구경거리일 수 있겠지만 그걸 강요받는 것이 폭력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응원 연습은 강제성이 없었고 관련된 학부모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에 나섰던 학생은 이후 괴롭힘이 이어지고 학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대자보를 쓰고 자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는 해당 학생이 평소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응원이 자퇴의 원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주 토요일 인권 침해를 주장한 학생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인기와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를 둘러싸고 경영권 탈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진스를 기획한 대표 기획자와 어도어를 산하에 두고 있는 하이브 측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1년 만에 걸그룹 뉴진스는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뉴진스의 성공 뒤엔 소속사 어두어의 미니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중 하나였던 어두어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어두어 측 문건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어두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니진 어두어 대표는 MBC와 통화에서 18% 보유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말하는 문건은 한 임원이 작성한 개인 메모여서 존재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건 자신의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는 평소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에서 기획한 걸그룹 아일리시, 뉴진스를 베꼈다며 수시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갈등은 다양한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해 여러 독립적인 레이블을 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아티스트들을 내겠다 뭐 이런 흐름 안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경영권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도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뉴진스가 다음 달 복귀를 앞둔 가운데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이틀 동안 8,5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캠핑하시는 분들 많아졌죠. 덩달아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단속을 하거나 철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승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주 도심과 인접한 단올 강수욕장. 주말이면 시민이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주차장과 둔치엔 이미 텐트와 캠핑카가 즐비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알박기, 이른바 장박 텐트와 캠핑카입니다. 2,300m 남짓한 공간에 장박 중인 야영 시설은 50여 개. 사람이 머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행사를 위해 이동을 당부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었지만 스스로 철거할진 미지수. 모처럼 나들이 나온 시민은 불편함을 넘어 눈살을 찌푸립니다. 평일에도 이래 와 보면은 계속 이 텐트가 알박기하고 캠핑카도 계속 이게 몇 개월째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충주 사람들은 막상 놀러 오잖아요, 주말에.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남한강과 맞닿아 있는 야영 명소도 몇 달째 장박 텐트와 캠핑카 몫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수자원 공사에서 나서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야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천법상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단속을 하려면 장박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또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고요. 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처럼 지자체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장박과 불법 취사 등이 난무했던 목계솔밭은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연말까지 7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장박, 야영시설. 캠핑족들의 의식에 기대기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집에서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하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종이책을 벗어난 수업 방식에 채점을 할 때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질 교실의 모습을 유서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과학 수업. 학생들은 교과서 대신 각자 작은 노트북을 펍니다. 태양계 행성이 VR 화면으로 뜹니다. 얘는 뭐라고요? 조서.
내용은 잘 이해했는지 중간중간 퀴즈를 풀어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은 챗GPT에 묻습니다. 교사가 화면을 전환하면 학생이 보는 화면도 같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은 내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엔 대부분의 과목에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게임처럼 학습을 즐깁니다. 교과서로 하면 그냥 문제 푸는 거라서 와 맞췄다 이건데 이걸로 한 거는 아 맞다 그때 게임했을 때 이거였지 이러고 딱 어 맞췄다 약간요. 디지털 세대답게 책장을 넘기고 직접 글을 쓰는 것보다 재밌다고 말합니다. 쓰기도 힘들고 그거는 막 정이고 펼치기 한데 얘는 뭔가 막 누르고 되게 쉽고 해서 재밌어가지고. 교사들도 장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AI 디지털 기반으로 모든 반 아이들의 이해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대답만 보고서 잘하는구나 라고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학습 결과를 확인하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어요. 글쓰기 채점을 AI, 인공지능에 맡기기도 합니다. 한 학생의 독후감을 3초 만에 평가한 결과 한 문단에 행동이란 단어를 3번이나 썼으니 다른 표현으로 바꿀 걸 제안하고 본인의 감상 내용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짚어줍니다. 이미 101개 초중고에서 활용 중입니다. 전투 의지도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글 쓰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면 뿌듯하게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이런 재미.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전체 학생이 기기를 활용하려면 409만 대가 필요합니다. 유지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교사들 부담도 만만찮습니다. 각 반에 한 30대 가까이 되는 태블릿들을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애들 계정 관리까지 그 수업에 쓸 어플들을 미리미리 설치해보고. 정부가 올해 디지털 교육에 투입할 예산은 5,333억 원에 달하는데 완성된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경찰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 학교의 학생회랑 제휴를 맺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저렴한 가격에 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백승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이른바 HPV 백신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남녀 가리지 않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편이고요. 제 주변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씩 맞기 시작하고. 이에 서울과학기술대학생회는 지난해 8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인근 유명 병원과 제휴를 맺어 HPV 예방접종을 할인가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3회 접종이 필요하고 보통 60만 원이 드는데 공동구매로 가격을 4분의 3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대학생 의료복지 차원이니까 3회 45만 원에 해주겠다. 병원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100명 넘는 학생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접종은 초반부터 삐걱댔습니다. 가격 조율과 백신 수급 문제가 있다며 행사 2주 만에 접종이 중단됐다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병원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며 미접종분은 환불해주겠다는 안내 문자가 학생들에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일이 지난 뒤에도 환불은커녕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세 번 접종을 마치는데 8달가량이 걸리다 보니 상당수 학생들은 1, 2차 접종만 받은 상태입니다. 기한 내 접종을 다 못 끝내면 항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 측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108명, 피해액은 2,600만 원에 달합니다. 45만 원이면 사실 대학생 한 달 월세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려 해도 받아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 병원이 만약에 이제 파산을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사실은 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대학생 70여 명이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오는 금요일부터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작년 8월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조작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네 곳에 과징금을 부과해 한국기자협회가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이 뉴스를 보도한 3명의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도 적었습니다. 정부 부패 항목에선 뇌물과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것을 언급했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미향 의원이 유죄를 받은 것도 기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경이 다시 개방된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his is an issue that remains of concern and is one that we raise with our Chinese counterparts. 국무부는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이 탈북민 문제를 포함해 인권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두 달 뒤에야 다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보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다음 달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 7월부터 복역해온 최 씨는 지난 2월 있었던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낮엔 활동하기 참 좋았습니다. 오늘 상암동인데요. 파란 하늘에 나날이 싱그러움이 더해지고 또 볕이 따갑기는 해도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선선함이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퇴근길 무렵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자, 이 영상이 지난해 여름인데요. 이러한 천둥, 번개가 치는 요란한 날씨, 오늘 밤새 곳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5.5km 상공의 상황입니다. 영하 18도에서 20도를 밑도는 찬 공기가 중부지방 쪽을 뒤덮겠습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상층으로 몰려오면 천둥, 번개, 돌풍 그리고 우박을 동반한 비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실제 바람은 주로 중부지방에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시속 55km의 돌풍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겠는데요.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에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오면서 내일은 낮에도 약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이 17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